안녕하세요. 설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번에 제가 프레디 피자 가게 2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보시면 퍼펫이랑 구형 무늬가 있는데, 퍼펫은 마지막에 보여드리고요. 먼저 구형치카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구형치카 상처도 잘 되어 있고 손 이렇게 까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상처 투성이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구형보니입니다. 구형보니라면, 그러면 원래 구형보니 되기 전에는 이렇게 얼굴이 씌어져 있었죠. 이건 제가 만들어준 거고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구형보니는 얼굴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뺐다 꼈다 할수 있어요. 이 팔은 어떻게 빼느냐? 옆으로 빼주고, 팔, 손목 빼주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떼주고, 진짜 구형무늬 같죠? 그러니까 벗기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제. 그가 아니라, 하나, 둘, 셋으로 벗겨야 돼요. 네, 조금만요. 구형본이었고요. 다음은 퍼펫입니다. 퍼펫은 그 신형으로 그 뮤직박스에 나오는 녀석이었죠? 네,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면봉으로 대문자를 다 끼웠기 때문에 대문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뮤직박스 만들까 보다가 시간이 다갈 것 같아서 못 만들었고요. 뭐 어쨌든 프레디 피자 가게 2편에 나오는 애들이었습니다.